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. 오늘은요, 집중력을 높이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이제 가을이잖아요. 그래서 그동안 여름 내내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신 여러 수험생 분들이 가을 되니까 왠지 마음이 좀 바람도 좀 찬바람이 부니까 좀 스산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시나 봐요. 그리고 불안감도 세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아로마 오일 레시피를 말씀드릴게요. 자, 보시면요. 로즈마리, 페퍼민트, 레몬 요 세 가지 에센셜 오일로 그 집중력 강화하는 블렌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어요. 여기 있는 이 병이 로롬병인데요. 10ml 정도 네, 오일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. 우선요, 로롬 용기를요,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셔야겠죠? 네. 그런 다음에 레몬 에센셜 오일 5방울,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1방울,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3방울을 떨어뜨려주세요. 그리고 캐리어 오일을 남은 병에 채워주세요. 캐리어 오일은 뭐 코코넛 오일, 아몬드 오일 등등 뭐 해바라기씨 오일 뭐 등등 많습니다. 저는 코코넛 오일을 추천해 드리고요. 아몬드 오일도 괜찮고요. 자,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. 그러면 완성이에요.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귀 뒤 쪽에 발라주시거나 손목 네 손목 안쪽 이렇게 발라주시거나요. 아니면 이 향을 직접 맡으셔도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로즈마리가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요. 그리고 페퍼민트, 레몬, 에센셜 오일은 좀 그 기분을 좀 상쾌하게 바꿔주고 좀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에센셜 오일로 자, 집중력 강화 블렌드를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. 아니면요, 집이나 뭐 어떤 공간에서 공부를 하실 때 발향을 해주셔도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전용 디퓨저에다가 발향을 해주셔도 전체 그 공간이 좀 상쾌해지고 또 그 에센셜 오일이 그 공기를 정화하고 살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기를 예방하거나 다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해줍니다. 그래서 수험생들 방에다 놓고 발향해 주는 것도 참 좋겠죠? 공부할 때 아프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. 네. 그러면 우선 디퓨저로 사용할 때 어떻게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. 자, 집중력 강화 아로마 레시피. 자, 디퓨저용입니다. 물 300ml 채워주셨어요. 그리고 레몬 에센셜 오일 한 방울, 로즈마리 한 방울, 페퍼민트 한 방울 떨어뜨려주세요. 그리고 디퓨저를 작동시켜주시고요. 1시간 정도 발향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. 자 디퓨저 사용하실 때 자, 개인의 취향과 체질에 따라서 물의 양과 아로마 오일 양을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꼭 먼저 패치 테스트 하신 후에 사용해 주세요. 그리고 로즈마리는요, 임신 중이거나 뇌전증,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.